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 육상 전역과 해상 전역에 태풍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제공합니다. 제주도정은 오늘 새벽 6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최고 비상단계인 3단계로 격상했으며 태풍 사전 대비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심수라 범람이 예상되는 시설과 재해 우려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유지 방지시설 가동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군, 경찰, 한국전력, 버스안전공사, 긴급통신전반 등 유관기관과 공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태풍이 제주를 지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기 근무하며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도정의 태풍 상황 통계에 따라 주시면 정부와 도청, 도내 언론사 등에서 전달하는 재난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 경작지 주변 용수로와 배수구를 점검해 주십시오. 침수 등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여러분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파악해 주시고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피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붕과 간판, 창문을 비롯해 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시고 안전을 위해 야외 작업을 멈추시며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태풍이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벽 1시부터 만도가 진행될 새벽 6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높은 노후성 파도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주변에 접근 금지를 당부드리며 해안 전지대 주택 침수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대통령실의 태풍 점검회의 이후 도내 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금지를 강력히 요청드렸으며 모든 곳에서 공고를 이용해 오늘과 내일 휴업 및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식점과 문화시설을 비롯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휴업을 강력 권고합니다. 도민 여러분도 오늘 밤에는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정은 태풍이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태풍이 제주를 벗어나는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제주는 여러 차례 태풍을 겪어왔지만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유독 강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간 직후 농작물 병해충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게 끝까지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태풍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정은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